오늘의 주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왜 살해당했나? 1374년 9월 22일 고려 말 이 모두가 잠든 시간이 아주 캄캄한 밤이었는데요. 궁궐은 뒤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적을 깨고 이렇게 외칩니다. 역적이 들어왔다! 역적이 들어왔다! 자, 남자가 뛰쳐나온 곳은요, 바로 왕의 침전. 위험하다. 자, 대체 왕의 침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침전 바닥은요, 새빨간 피로 흥건했고요. 반가운데 처참한 모습으로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침전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람. 바로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그 범인은 바로 공민왕이 직접 키운 측근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은 끔찍한 사건. 그런데 이 공민왕의 죽음은요, 어떤 이들에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의 죽음으로 득을 본 사람들, 바로 권문세조. 네,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부패, 부패. 그렇죠. 부정, 부패, 뭐 느낌이 딱 오시죠? 맞아요, 맞아요. 권문세조군요, 고려 말 높은 권세를 누리던 지배층으로 이 공민왕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려의 왕 공민왕이 바로 이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원? 그렇죠. 사실 1231년부터 1257년까지 고려는 몽골과 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원나라의 그 지독한 간섭에 시달려야 했죠. 자, 그렇다면 약 100년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은 고려에서 득세한 무리 누굴까요? 권문세조.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신원파였던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바로 이 원나라의 비호를 받으면서 고려 조정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은요, 이 고려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이 원나라의 풍습을 없앱니다. 그리고 고려 내부에 친원 세력을 숙청하면서 아주 강력한 반원 정책을 펼쳤거든요. 권문세족에게 공민왕은 이래서 눈에 가시었을 겁니다. 교수님, 그럼 설마 공민왕을 죽인 게 권문세족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공민왕의 죽음에 대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정황상 볼 때에 공민왕의 정책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권문세족이 사건에 관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들과 반대로 공민왕의 죽음에 누구보다 비통해하던 그들도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공민왕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준 이들,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힘을 보태면서 이 쓰러져가는 고려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유독 슬퍼했을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정두조는요,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한 문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요, 굉장히 공민왕이 정두조를 아꼈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의 일처리 깔끔했고요. 또 정치에 관해서도 해박했고요. 이러니까 이 국민왕이 참 옆에 이제 끼고 있는 신진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왕도요, 이렇게 정도전을 아꼈고요. 정도전 역시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국민왕과 함께 고려를 외세에 휘두르지 않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개혁에 힘을 쏟던 공민왕이 무참히 시해됐다. 당연히 정도전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권문세족에 비해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의 죽음 이후 급격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왕위로 올립니다. 자, 그런데 겨우 10살이었던 우왕,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권문세족은 바로 이 어린 우왕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고려 조정을 발 아래 두려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정도전과 신진사대부가 경악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려 조정에서 공민왕 죽었으니까 다시 원나라 섬기겠다면서 원나라와의 교류를 더욱더 강화한 거예요. 그 결과 원나라의 사신이 곧 고려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도전에게 믿을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그 가가지고 오면 마중 나가서 모시고 너가 잘 응대하고 해라. 그 역할 해라. 이런 거. 정답. 와. 와. 느낌 빡 왔어요. 초기 네. 이제는 느낌 딱 관계에서 봤을 때 일부러 더 누르기 위해서. 네. 너 반항을 하면 해봐. 딱 반항 못하게끔 딱.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인물을 정도전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도전의 신념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반대. 반대. 완전 반대. 완전 배치되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만약 정도전이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정척 기반 약한 정도전 어떻게 될까요? 명을 여겨? 유배. 그러면 유배 아니면 죽임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그걸 하면 다른 그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완전히 해체, 해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신진사대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갔을 것 같아요, 정도전이. 자, 원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라는 이 명령에 정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삼봉 정도전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입경하는 원사신은 그 누구라도 목을 베고야 말 것이다. 나를 보내면은 내가 목을 베겠다? 내가 목을 베고겠다. 이야, 역시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것 같아. 그죠? 엄청 강직하신 분이네. 이렇게 거친 말과 행동으로 원나라 사신을 온몸으로 반대했던 정도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갔나? 일단 너 말 잘했어. 너 유배. 명을 어겼다. 정답. 그치.
정도전은 바로 유배영이 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뭐냐면 권문세족이 정도전의 유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도전에게 사람을 보내요. 유배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 말을 들은 정도전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제안을 거절해버리지요. 그리고 스스로 말을 타고 유배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런 행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네. 화가 또 더 많이 났던 권문세족들은 곤장형까지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나쳤다고 생각한 권문세족은 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정도전은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유배지로 떠난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먼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도전. 당시 정도전 심정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 가족이 옆에서 제발 제발 한 번만 좀 제발 성질 좀 죽이고 조금만 타협하세요. 제발. 이게 자 근데 이때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예원 씨가 만약에 아내라면 정도전이 남편이라면 어떤 편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욕을 적어서 편지에 현실적으로. 아 진짜. 힘드니까. 이 사람아. 이 왼수야. 네. 나주까지 갔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요 편지가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봅시다. 아, 네. 과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고 항아리에는 쌀 한 톨 없어서 방에 가득한 어린 자식들은 춥다 외치고 배고프다 울었습니다. 당신은 끝내 국법을 어겨 이름이 더럽혀지고 행적이 깎였으며 형제들은 놔뒹굴고 가문은 망가져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실 상황은 가문이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우직하게 맞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정도전을 찾지도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권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뭐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 하다가 권문세족이 너 정도전하고 아직 연락해 막 이렇게. 아직도 친해 이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야. 정도전은 이전에 없던 외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에 빠진 정도전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그 나주 사람들. 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곳은요, 고려 하층민들이 사는 특별구역, 부곡이 있었거든요. 부곡. 네. 왜 향, 부곡, 소 우리 배웠잖아요. 네. 그 부곡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층민이었던 이 부곡민들은요, 정도전이 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고요. 친절 베푼 거예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정도전을 찾아가서 술도 권하고 심지어 집을 짓는 것도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정도전은 개경에선 볼 수 없었던 걸 유배지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당시 고려의 끔찍한 현실이 정도전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거죠. 아이고야. 노인과 어린아이는 도랑과 골짜기에 뒹굴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온 나라에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고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나라에 농사 지을 땅이 없었을까요? 바로 권문세족 때문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땅을 뺏기 위해서 막 가짜 문서를 막 만들어요. 이 문서 때문에 땅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인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이 내야 될 그 소작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마다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소작료를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의 주인 권문세족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백성들이 이 권문세족의 노비가 되니까 세금을 낼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노비들은 세금 안 내니까요. 자, 이러면서 고려 조정의 재정적 위기가 닥칩니다. 와. 자, 근데 문제는요, 더 있습니다. 당시 고려 백성은 나라를 지키는 군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노비에겐 군역의 의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인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 때문에 또 시시때때로 고려를 침략한 왜구에 온 나라가 씨름해왔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로 고려가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 정도전은 유배지에서 바로 이런 고려 사회의 모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던 겁니다. 결국 정도전은요, 백성이 잘 사는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던 1377년 유배당한 지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정도전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뭐, 찾으니 돌아오시오. 찾으니 돌아오시오. 네. 유배를 끝내라. 맞습니다. 유배지인 나주를 떠나도 좋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고려의 수도이자 중앙정치가 이루어지는 개경엔 절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도전은 이전처럼 중앙의 관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즉 정도전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도전은 때를 기다리는 동안 영주, 단양, 제천, 안동, 원주를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권문세족의 방해로 정계로 돌아갈 길도 뜻을 펼칠 기회조차 보이지 않던 이런 정도전. 이쯤 되면 일반 사람이라면 의지가 꺾일 만도 합니다. 그냥 초에 묻혀서 나 그럼 조용히 살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도전은요, 의지 꺾이지 않습니다. 정도전은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하고요. 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인물을 이번엔 찾아가기로 합니다. 자, 정도전이 찾아간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누구 있을까? 이성계.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고려를 구해낸 명장 이성계. 강력한 사병 가별초를 거느린 백전무패의 영웅으로 당시 많은 백성의 존경과 고려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성계는요, 한창 전쟁이 벌어지던 함길도 함주에 있었습니다. 정도전 망설이지 않고 당장 이성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 조정을 떠나서 유배지를 떠돌던 정도전이 어떻게 함주에 이성계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연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배웠잖아요. 정몽주가 연결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의 거두 정몽주였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는 신진사대부로 이 정적 동반자이기도 했는데요. 정몽주 역시 썩어빠진 고려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몽주의 도움으로 이성계를 만나게 된 정도전. 정도전은요, 이성계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선생님, 이성계는 정도전의 어떤 부분이 좀 끌렸던 걸까요? 이성계는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었지만 사실 중앙정계에서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었죠. 이성계의 발목을 잡은 한계, 바로 이성계 출신이었습니다. 동북면 변방의 그냥 무장이었던 이성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계 역시 자신을 도와줄 인재가 필요했겠죠. 고려의 개혁을 꿈꾼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 고려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랐던 이들의 운명적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 이성계와의 만남 이후에 1년 뒤인 1384년 정도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 바로 권문 세족에게 쫓겨났던 정도전이 무려 9년 만에 다시 정계로, 그렇죠, 개경에 돌아온 겁니다. 아, 자,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고려의 중앙관리로 당당히 돌아옵니다. 오, 고문세족은 뭐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궁금하시죠? 네.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바로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정몽주. 그렇습니다. 당시 정몽주는요, 아주 뛰어난 외교력으로 이 명나라 황제와 아주 돈독한 인연을 쌓은 명나라 외교 인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몽주는요, 자신과 함께 명나라로 갈 사신단에 누구를 추천합니까? 정도전. 그렇죠. 정몽주의 도움으로 정계로 복귀하게 된 정도전. 자, 이 명나라와 외교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관리로 다시 중앙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도전이 이 개혁의 핵심 인물로 생각한 이성계, 이성계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우왕이 온갖 횡포를 부리면서 이 부정부패를 일삼던 권문세족의 거두 이인임. 그렇죠. 이인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성계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 임무를 수행을 한 거예요. 오. 자, 그렇게 이성계는 지금의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중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고려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지닌 3인방 정도전, 정몽주, 이성계가 고려 중앙에 뭉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 역사적인 만남. 자, 그런데 4년이 지난 1388년 정도전의 삶은 물론이고요, 한국사를 뒤바꾼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려 요동에서 고려로 돌아온 사건. 뭔가요?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조정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계가 다 잡았죠. 잡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도전은요, 이성계와 함께 고려의 왕 우왕을 폐위시키고요, 다음으로 즉위한 창왕까지 연달아 폐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근데 고려에서는 우리가 그때 예절도 배웠지만 네. 왕을 폐위시키는 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도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려 곳곳에 지금 부정부패 들끓고 백성 힘든 이유, 바로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왕은 귀한 자리지만 능력 부족한 왕 끌어낼 수 있다. 당연히 고려 조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파격적으로 앞섰는데. 맞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계획대로 창원은 폐위됐고요. 고려 왕족 가운데 가장 혈통이 뚜렷했던 인물을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뽑힌 인물이 바로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왕. 맞습니다. 공양왕. 자, 정도전은 아마도 새로운 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공양왕이 즉위하고 2년이 지난 1390년 9월 정도전은요, 왕을 교체하는 데 이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땅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외다. 아, 무슨 무슨지 알겠죠? 네. 네. 느낌 와죠? 느낌 와죠? 예, 네, 완전 네. 왔어요. 도현 씨, 저 딱 보면 이제 저희 정도 되면은 이제 요성물 많이 하잖아요. 네. 느낌은 바로 알죠. 뭔가요? 노비 문서. 아니에요? 너무 당황하셨어. 노비 문서 아니에요? 아니 노비 문서 아니에요? 딱 봐 노비 문서 태워가지고 평등하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느낌은 좋았지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느낌은 얘기해주세요.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어떤 땅 하나인데 많은 이 권문세족들이 주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노비로 전락되고 그래서 태운 게 땅 문서. 정답! 바로 정도전이 태운 것은요, 권문세족과 고려의 지배층이 불법적으로 모은 토지를 조목조목 적어둔 토지 문서였습니다. 토지 문서를 태우면요, 땅의 주인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 정도전은요, 이 땅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백성 수만큼 나눈 다음에 경작권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요. 백성들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럴까요? 반말이 있죠. 어우, 저는 사람들은 반발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정도전의 개혁을 탐탁지 않게 여긴 세력이 있었죠. 자, 이때 반대하고 나선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바로 신진사대부들. 신진사대부가 돌아서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좋겠는데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맞습니다. 이 토지 개혁 때문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온건 개혁파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1391년 결국 절충안으로서의 새로운 토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겁니다. 과전법. 과전법. 네. 정도전의 기존 뜻대로 이 국가가 다 소유하고 이걸 백성들의 땅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세금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수확량이 약 10분의 1만 국가에게 세금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전법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나라를 세우려고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곳간을 털어서 그 자금도 확보를 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과전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정도전의 파격적인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도전이 고려 조정에서 아주 강력한 인물의 건의로 탄핵당하고 왕으로부터 유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 어? 정도전이... 정도전을 탄핵시키고 유배 보낸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걸 반대한 게 정몽준 아닐까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정몽주가 반대예요? 네, 맞습니다. 왜 정몽주가 갑자기 왜 그런 거죠? 바로 정도전이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품고 있던 계획, 대체 무엇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성혁명. 역성혁명? 고려의 성씨가 뭐죠? 왕. 왕씨.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잖아요, 예. 고려는요. 그 왕씨죠. 예, 예. 조선의 성은? 이. 이씨. 예. 역성혁명. 아, 이씨의 나라로 이제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도전은요, 고려를 뒤집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를 만들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몽준은 고려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 새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정몽준의 머릿속에 없었던 얘기예요. 뜻이 다르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도전에 대한 압박은요, 유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도전을 유배지에서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라옵니다. 오. 바라던 목표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된 정도전. 그런데 유배를 떠난 다음에 6월 정도전이 기적처럼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어? 왜? 바로 정도전을 압박했던 누군가가 살해됐거든요. 아, 누구? 정몽주. 그렇죠. 맞습니다. 정몽주가 정도전을 유배를 보낸 다음 이성계마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과 같은 뜻을 품었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결국 정몽주에게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정몽주가 제거됐어요. 다시 고려의 조정, 개경으로 돌아온 정도전. 이번엔 무얼 했을까요? 역성혁명 시작해야죠. 갑니다. 네, 갑니다. 가야죠.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왕이 있잖아요. 네. 누구? 공양왕.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힘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고? 맞습니다. 힘이 없는 게? 공양왕은 눈물을 흘리며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공양왕은 새로운 왕에게 왕좌를 넘겨주겠다는 교지와 국세를 건네줍니다. 자, 이번에 정도전이 세우려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네. 정도전의 혁명에 화룡점정을 찍을 왕조의 주인,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오. 결국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개성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렇게 475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 고려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이렇게 역사의 장을 열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새 나라 조선을 만들고 이성계를 조선의 태조로 세우는 데 성공한 정도전. 정도전 당연히 공 인정받고요. 개국 1등 공신에 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핵심 실세로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숭록대부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서로에게 정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정도전과 이성계. 자, 그런데요. 이성계와 정도전, 이 두 사람이 크게 의견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개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천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이 수도 유지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 그렇죠. 아, 백성들도 고생해야 되니까. 아, 맞습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나라 좀 안정되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성계는 계속해서 아니다, 천도하겠다라고 밀어붙입니다. 고려 개경 주변의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에는 고려의 충신들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조선 건국을 반대했거든요. 더군다나 개경에는 고려 역대 왕들의 능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정도전이었지만 결국 이건 이성계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정도전은요, 대신들과 수도가 될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그리고 대신들의 논의 끝에 최종 후보에 오른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한양도성과 지금 무학도성. 지금의 광화문이 있는 일대가 이 한양도성, 바로 조선의 한양입니다. 무학은요, 지금의 신천과 연희동 쪽입니다. 와, 사실 여러분들 이쪽에 가시면 아, 여기에 왕궁터 들어올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쫙 넓게 펼쳐진 곳. 연세대학교 자리. 아, 연대. 네, 네, 그쪽. 재밌어질 뻔했네. 네. 와, 연대가 안 들어왔겠죠. 네. 자, 당시 이성계는 어느 쪽 선호했을까요? 무학도성. 네, 바로 이 연대 쪽. 무학 쪽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풍수지리적으로 훨씬 더 완벽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풍수적으로 훌륭했던 무학은요, 사실 수도를 세우기는 한양도성에 비해서 어떻다? 땅이? 작네요. 좁아요.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은 무학보다 땅이 넓습니다. 여기에 정도전이 쐐기를 땅 받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풍수보다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도로서 효율적인 이 한양을 추천한 거죠. 이성계는요,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서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394년 8월, 자, 이어서 이성계는요, 수도 한양의 설계를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네. 정도전. 네, 정도전이 맡게 됩니다. 자, 정도전이 만든 도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나하나 했겠다. 맞네. 그렇죠. 하나하나. 경복궁. 아, 항상 이 궁궐을 들었던 좌묘우사. 여기 이제 종로. 진짜 다 새롭게 건설. 그럼요. 이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사람이다 보이는데요. 엄청나죠. 자, 새 수도가 완성되고요. 조선의 첫 궁궐까지 완공이 됩니다. 아, 그런데 정도전은요, 이성계에게 또 다른 막중한 숙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임무였을까요? 화면 보시죠. 그대는 속히 대궐의 이름을 지어 나라와 더불어 한없이 아름답게 하라. 정도전에게 궁궐과 그 안의 건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한번 지어지면 후대를 거쳐 만 백성이 부를 이름을 지어 올리라는 명령. 정도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지어왔습니다. 맞아요. 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새 대궐의 이름을 그냥 바로 턱턱 지어 맞춥니다. 자, 이때 지어진 이름. 바로 경복궁. 아, 이름 좋다. 너무 익숙한 곳이죠? 크다는 경, 복복, 큰 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 자손 만대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정도전은요, 궁 안 전각들의 이름도 모두 짓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요? 무슨 전이죠? 네네, 맞아요. 근정전? 근정전. 경복궁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근정전이죠. 자, 요 근자가 뭐냐면 부지런할 끈, 정사정, 즉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 정도전이 이름을 붙인 건물 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자, 바로 강령전인데 임금의 침전에 붙인 이름입니다. 편안할 강, 편안할 영.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왕에게 이곳에서 편하게 쉬라는 의미로 지어준 건 아닙니다. 정도전은요, 왕이 쉴 때도 늘 백성을 생각해야 몸과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강령전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요동 정벌 준비가 한창이었던 1398년 8월 25일 밤, 정도전은 오랜 친구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화살이 날아와 기와에 내리꽂힙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큰 불이 번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도전은요, 재빨리 몸을 피해서 이웃집으로 숨어듭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소란한 사태, 늦은 밤 불시에 정도전을 습격한 사람,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자,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은요, 결국 정도전을 자기 앞에 데려옵니다. 끌려 나온 정도전, 그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맞아. 네. 목을 베었어요. 자, 이방원은 왜 정도전 습격했을까요? 바로 조선의 첫 세자 책봉 때부터였습니다. 이성계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두 번째 부인의 막내 아들,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은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책봉되는 논의의 자리에 정도전이 이방석이 책봉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겠지요. 이방원에 의해 어린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역적으로 몰리면서 결국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정도전의 죽음 이후 조선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자리에서 물러나지요. 정도전의 죽음으로 이성계 시대도 막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이 드디어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이방원은요, 정도전의 집을 없애고요, 그 위에 말을 기르는 관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정도전이 만든 궁, 어느 궁이죠? 경복궁. 경복궁.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새로운 궁, 창덕궁을 만들면서 그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거구나. 네. 진짜 싫어했네요. 그러니까요. 이후 정도전의 이름은 조선에서 거론조차 할 수 없는 금기어가 됩니다. 그렇게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자신이 세운 조선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467년 후, 1865년 정도전의 이름이 다시 조선 역사에 등장합니다. 왜 정도전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을까요? 아!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아니 그 경복궁이 부쌌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재건하려고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그때 언급된 게 아닐까? 정답! 우와! 맞습니다.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임진왜란 이후 273년간 방치되어 있던 궁궐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궁궐이 어디다? 경복궁. 경복궁을 복구하기 위해 기록을 찾던 중 정도전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의 재건과 함께 정도전의 이름 석자가 46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경복궁뿐만이 아니라 한양 도성을 설계하고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누구다? 정도전.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실. 아... 자, 이 고종은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정도전의 공신 칭호를 회복시킵니다. 정도전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1등 공신, 조선의 설계자, 조선의 역적. 똑같은 인물이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1380년 바로 대사륙의 현장입니다. 아, 대사륙? 대사륙? 수천 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과연 여기서 죽어갔던 그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쳐들어왔던 왜구들이었습니다. 왜구. 그리고 그때 이 냇가와 이 바위는 온통 왜구의 피로 물들게 됩니다. 과연 이들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380년. 80년. 누구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단 씨,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 경복궁 옆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한번 그 왕의 상징들 보면 있었던 분 같은데 아마 이성계. 정답! 야, 이 왜구를 쳐부순 게 바로 이 이성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제 이성계 그냥 이제 최초의 왕 이런 느낌만 있지 이렇게 막 뭐 장군처럼 다 무찌르고 막 그런 것까지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성계 장군하면 이후에 조선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그가 왜 고려를 멸망시킨 역적이 되었을까요? 자, 자기는 혹시 이성계의 본관, 본관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씨라고 얼핏 알고 있거든요. 얼핏이 아니라 정확히 하셨습니다. 아 역시. 다행입니다. 역시. 네. 자, 그럼 혹시 도현 씨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그게 얼핏 아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나 기억이 나락말락하는데. 어디쪽이죠? 아, 그쪽인가요? 고, 뭐야, 아, 뭐였는데? 뭐였죠, 선생님? 자, 이게 놀랍게도 이성계는 고려인이지만 고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놀랍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성계는요, 1335년 원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나라요? 원나라? 네. 자,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고향이 왜 원나라였을까요? 자, 그걸 알고 싶으시다면요. 당시 이 고려의 상황과 이성계 가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 이성계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인 1231년 이 고려는 징기스칸의 이 몽골 제국과 긴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죠. 자, 이 고려는요. 몽골에 결사항전했지만 아, 이 차례로 이 땅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핑크색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몽골의 빼앗긴 땅입니다. 아. 그리고 이성계의 가족이 살던 곳은 이 핑크색이 표시된 동북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함경남도 영흥지방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전주 집안이 왜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대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성계의 사대조가 이안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주에 있을 때 전주 지방 관리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더 큰 문제는 이 관리가 조정에까지 보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안사 입장에서는 전주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식솔들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전주의 관리가 다시 강원도 지역을 부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또 삼척에 못 있겠네 해가지고 식솔들을 이끌고 북쪽인 동북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해외 망명이 된 거죠. 아... 북쪽도 자연스럽게 고려해서 원나라로 바뀌게 된 거고. 그러던 1356년, 이 고려인이었지만 원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성계 집안이 고향 땅, 고려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바로 고려가 이 지역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자, 근데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 자, 이 공민왕은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고려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자주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 했던 일 중 하나가 아까 빼앗겼던 땅. 바로 그곳. 아주 찾아오겠다. 동북면, 여기를 되찾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원나라는요, 당시 이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라는 기관을 뒀는데 이 1356년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이 계획에 힘을 보탠 거예요. 아, 함께하기로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공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요. 끝내 동북면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성계 일가도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자추는요, 그 공을 인정받고 고려의 관리가 되어서 바로 이 동북면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춘의 옆에는요, 장성한 아들, 바로 청년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이성계를 도와주는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강철부대. 아~ 강철부대. 네. 그 이름은 가별초. 가별초. 네. 이 가별초는요, 이성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병 집단입니다. 전투력, 병력, 충성도에 있어서 정말 당대 최강의 부대였죠.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이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다른 장군의 부대와 이 가별초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말. 오케이. 네. 네, 바로 이 말타기에 능숙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기마부대였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이성계 가별초는 평상시에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사냥을 일삼다 보니까 산악전에 굉장히 유능했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가별초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김동현 씨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우와, 저 전생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가별초? 가별초? 오, 진짜 너무 적절한 비유다. 가별초. 좋습니다. 자, 가별초의 특징 둘째요. 아, 이건 정말 이성계 부대의 등장을 알리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뭐요? 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건지? 네, 네, 궁금해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박.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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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와! 진짜 소라예요? 오, 그럼요. 오마마이 크죠? 진짜요? 우와. 자, 이 가별초는요, 돌격하기 직전에 큰 이 소라 껍데기로 만든 나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라라고 합니다. 대라. 네, 이 대라. 이 대라를 불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적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와. 이성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등장만으로 정말 적을 벌벌 떨게 만든 이성계의 가별초는요, 정말 고려시대 강철 부대였던 것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별초와 함께 동북면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던 이성계에게 더 큰 도전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원나라의 반란군 홍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홍건적, 오히려 원나라의 군대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압록강이 언 틈을 타가지고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약탈이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1361년 11월에 비극적 사건이 이 홍건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겁니다. 수도가. 수도를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은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홍건적은요,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마구 죽입니다. 당시 끔찍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또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다행하였다.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그 순간 네.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 이성계의 군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바로 그 대라 소리가 울린 후. 이성계는요, 2,000명의 가별촌을 끌고 개경에 진입해서 홍원적 총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와, 그냥 진짜. 와.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개경을 홍건적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3개월.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아. 거의 영웅인데요. 네. 그죠? 이 개경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받아야지. 받아야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성계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 동북면 출신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이성계를 가로막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바로 시험에 정말 정말 잘 나오는 별점 체크포인트. 시험이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떴네요. 아, 권문세족은요, 말 그대로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 고려의 그 최상위층. 그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예. 자, 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이 고려의 기득권층이 그 이성계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정치 권력과 이 경제적 부를 이성계한테 나눠줘? 그것도 동북면 출신한테? 배 아프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나라 땅이었던 이 동북면 출신이라는 것과 이성계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던 그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요. 좋은 땅을 보면 땅 주인을 때려서라도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못됐다. 너무 못됐어요. 뭐 막무가내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권문세족 횡포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이 망국의 기운이 보이니까 고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데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말이? 국지불국.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 아.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한 고려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원나라의 힘을 업고 횡포를 부릴 때
바로 이 공민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간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 크게 사대부 정답. 우와. 아니 권문세족을 알면 신진사대부는 자동으로 붙어버리거든요. 권문세족과 신진 싸우니까 정말 궁금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인정 인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진사대부 중심에는요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랐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던 그 인물은 바로 정몽주. 당시 이 정몽주가 참모로 있던 고려군이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이 고려군을 구하기 위해서 1천 명의 가별초를 끌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아, 나 등장도 든든해요, 멋있네. 든든해요. 또 무찔러줬죠, 또 이성계가. 자,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자신이 정말 꿈에도 그린 영웅, 저 사람은 다 이 영웅 하고 시를 짓습니다.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풍무가 호걸 같으니 꽃동산의 송골매로구나. 지략이 깊고 웅대하니 남양의 용이로다. 서책에서 옛사람의 행적을 찾아봐도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구나. 자, 이후 정몽주는요, 그 이성계 전투에 종종 참모로 종군했고요. 이성계에게 학자들을 소개해주면서 활발히 교류하게 했고요. 또 이성계도 여러 학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이 신흥 무신 이성계의 만남은요, 정말 앞으로 개혁을 향한 불길을 만드는 심지가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명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는 시기. 슬슬 원담이 명나라거든요. 그 원명 교체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국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이때야말로 이 권문세족도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바로 국민왕과 이 신진사대부의 앞날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74년 9월 그 개혁의 주체 공민왕이 암살당합니다. 암살. 아. 자, 이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이 즉위하고 이 그 옆에는요 권문세족의 실세 이인임과 최영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왕 옆에서 이 신진사대부를 탄압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인임입니다. 자,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거든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고려를 가장 많이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빨간 점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고려가 망할 때까지 약 169년 동안 역사상 기록된 이 왜구의 침입 횟수는 무려 520여 회가 넘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이 꾸준히 침략하던 왜구가 이번에는요, 무려 와우, 500척의 배를 500척의 배를 끌고 옵니다. 이 왜구는요, 바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들쑤시면서 약탈하고요, 마을에는 불을 계속 지르고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요, 포로로 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죽여요. 네, 그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하고요, 정말 이 왜구가 가는 곳마다 쑥대 맛이 됩니다. 밑에는 저 뭐야? 사람들, 여자... 물이잖아. 물, 맞아요. 물이에요. 네. 절벽에다 밀어버렸나? 숨어있는 건가? 이거는 뭐냐면 왜구를 피해 강에 몸을 던진 새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전쟁에 나간 장군, 그 장군의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죽이는 왜구의 모습이에요. 아, 진짜. 죽이고 뭐 약탈하고. 쳐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칼을 들고 여러 명이 들어오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딱 보이네요. 도둑들이 두세 살 된 계집아이를 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깨끗이 씻어서 쌀과 술을 함께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제사 제물로 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고려군은 이런 왜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막아야죠. 결국 조정에선 바로 이 왜구를 막기 위해 동북면을 다스리고 있던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국가적 영웅으로 발돋움한 전투, 그 어마어마한 전투 바로 황산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산전투. 황산전투. 자, 이 황산전투는요, 고려 역사상 왜구와 벌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이성계와 누구? 가별초. 가별초. 이 가별초는요, 한 봉우리에 올라서 이 왜구의 동태를 이렇게 살핀 후에 바로 필승 전법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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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성계가 화살 50여 개를 쏴서 적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태조 실록과 연려실 기술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의 신군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서해 해주 쪽 그 전투를 치를 때에 이성계가 17발 화살을 쏩니다.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적들의 왼쪽 눈을 맞추겠다. 그리고 17발 쏘고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전사자들의 시체를 가서 보니 정말 다 왼쪽 눈에 이성계 화살이 꽂혀 있다는 기록이 신궁이야, 있습니다. 신궁이야, 신궁. 완전히.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제 기세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 고려군의 기세가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의 매복과 이 방어가 예상되는 지점을 크게 돌아가지고 이 왜구의 방어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마치 그 초원지대 유목민이 이 모리 사냥을 하듯이 원하는 곳에 왜구를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성계와 가별초가 적군 대장을 물리치면서 왜구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고려 군사보다 10배는 많았던 왜군은요, 겨우 70명밖에 남지 않았다. 엄청나죠? 자, 우리가 도착해서 봤던 그 피바위. 그 왜구. 맞습니다. 이성계가 왜구를 대량 학살한 장소. 거기구나. 이곳인데요. 한번 보시죠. 황산대첩비 피바위. 와, 오, 진짜 이래? 진짜라고? 붉은색 보이시죠? 지금도 이미, 우와! 뭐예요? 설마,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으면, 우와. 가능하죠? 여기 일대 진짜 빨개. 진짜 빨개. 아니 근데 이게 피가 아무리 그랬다 해도 바위가 빨간 게 정말 물들어서 그런 게 진짜 사실인 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바위는요 일반 바위보다 철분이 9%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이제 물과 닿다 보니 철이 산화해가지고 붉은 빛이 도는 겁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사의 현장이니까, 현장이니까 여전히 바로 왜구의 피 때문에 불다라는 전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황산 전투가 치열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계는요 동북면의 명장이 아니라 백전무패의 명장이자 정말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성계의 활약이 있었던 장소 궁금하시죠? 네. 그 이성계의 장소, 활약했던 장소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목대? 오목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되게 술을 먹도록 하여. 아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지리산에 또 이성계 흔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근처에 내리자 황산대첩 기지? 황산대첩. 황산대첩이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지리산 남원 일대에서 이 황산 전투가 전개됐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는 거죠 지금. 오. 아. 전쟁에서 이기고 세운 거죠. 아, 정말. 그렇게 다 남겨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이런 거를. 진짜 비석이 위치한 곳은 바로 여기. 뭐야? 깨져. 다 깨졌어요 지금. 어? 뭐야? 왜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이게 치욕이잖아요. 이 비석. 저 했어. 갈았어. 그러니까. 만세의 평안함을 이루었으니 이 업적을 기려 비석을 세운다. 이성계의 황산 전투를 진짜 잊어서는 안 되죠. 아 절대 맞네요. 아니죠. 그럼요. 이 왜구를 물리쳤던 어마어마한 전투인데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전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이 정계의 그 화려한 인물들이 이성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아 정말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 이 남자가 여진족과 전투 중이던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고려의 개혁을 바라던 두 번째 남자. 바로 정도전입니다. 아, 정도전. 정도전. 예, 그래서 정도전은요, 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고려의 한계를 느꼈고, 아,
이 개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정몽주와 정도전이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아, 친구예요? 네. 그 오랜 벗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자네 답답하지? 그러면 한번 이 사람 한번 만나보면 어때? 누군가? 이성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흥에 도착한 정도전은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오합지졸 이 고려 군대만 보다가 딱 이 가별초를 보고 정말 깜짝 놀은 거예요. 게다가 그 가별초를 지휘하는 이성계의 이 지휘력. 뭐지? 자, 이러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담아서 이성계에게 한마디를 권하는데요.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것, 무슨 일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왔죠, 왔죠, 느낌. 바람을 넣고 있네. 이 말은 이 군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다시 살려보자, 아니 고려를 넘어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성계는요, 이 정도전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고려의 청사진을 그려가던 중, 자, 이 부패의 온상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고려 말 권문세조. 맞습니다. 이 권문세조의 몸통을 딱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 고려 최대의 정치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는요, 고려 권력 권문세조의 1인자 이인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염흥방이 사고를 칩니다. 자, 이 염흥방의 노비가 조반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아요. 그런 다음에 또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노비가. 자, 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조반은요, 그 노비를 죽이고 관청에 자수하면서 권문세족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우왕은요, 염흥방과 그 가족들을 참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권문세족의 재산은 몰수되었고요, 권문세족의 처와 자식, 악행을 일삼은 그 종까지 모두 사로잡아 죽였는데요, 그 수가 대략 천여 명이 됩니다. 어? 천여 명이요? 그 가족, 그 주변 사람.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는요, 염흥방뿐만 아니라 이인임도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실세 최영이, 아, 그래도 이인임까지 죽이는 건 그거는 좀 선을 좀 넘는 거네 라고 하면서 팔이 안으로 붙으니까 결국 이 최영의 주장에 따라서 이인임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직하고 정직한 최영이 결국 늙은 도적을 살려줬다 라고 비난했죠.
이인임은 곤방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당대 1인자 권문세족입니다. 그 이인임과 채영이 한때 연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랜 기간 동안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권문세족의 일부라는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행위를 하나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던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열전에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최영은 당당하게 일반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그러니까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인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혼란한 고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까지는 원나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명나라입니다. 에? 명나라가 고려에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맨 교책이라고요. 원은 지는 애고 명은 뜨는 애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청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민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열이 좀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아까 원명 교책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한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지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러면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때 이 우왕과 최영의 요동 정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전에는 명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 사명감과 사기가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시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건가? 약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 느낌. 심리가. 이게 확실히 싸움의 촉은 딱 달라요.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국사 시험 꼭 등장하는 별점 체크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불가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어우, 정답. 와. 자, 이성계는요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야, 불가합니다. 현명해.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왕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로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아,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 죽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아.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아유.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그 천근 만근에 이 발걸음을 가고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와.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좀내. 쳐라. 할 수 있어. 우회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 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어허.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용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 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 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대.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야. 아주 쉽게 무혈 입성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네.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있으니까.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야.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요.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야, 이거 너무 기대돼.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고. 그죠. 이게 너무 진짜. 극적인 장면이라서 진짜 이 눈물 나요, 진짜. 예.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최영은요, 역시 군인이에요. 예. 담담하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평생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오. 와.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최영의 무덤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요. 이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붉은 무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